안녕하세요. 아이월드 시드니 본사의 비키 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드니에 있는 요리 학교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드니에 있는 제 추천 학교, 그 학교의 담당자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스쿨 오브 컬리너리 아츠의 담당자 제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비자도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민법도 많이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리 문의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 시드니에 있는 요리 학교 소개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제가 요리 학교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이 학교를 방문을 한 건데요. 학교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킹스 스쿨 오브 컬리너리 아츠는 올해 4월 시드니 도심 한가운데에 새롭게 문을 연 셰프 양성 및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강의 캠퍼스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내에 위치한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키친 실습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티에 위치한 다양한 트렌디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밀집한 관광 명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학업과 함께 시드니의 활기찬 분위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킹스가 위치한 곳에 타운홀 근처에 있으면서 사실 관광객으로 이제 시드니 와보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 달링워스트, 서리힐즈 그 근처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좀 힙한 카페나 레스토랑, 펍 이런 것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는 곳에 캠퍼스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시드니 요리학교 중에는 이렇게 자체 키친 실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소규모거나 한 경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갑자기 키친 실습장이 옮겨졌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동을 여러 군데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킹스처럼 이제 자기네 자체 이제 캠퍼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컨피던트 하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학교가 이제 어떤 코스를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킹스는 33 과정부터 어드밴스드 디플로마까지 폭넓은 과정의 다양한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1급 셰프로서의 커리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는 2년 과정의 Certificate for in Kitchen Management 그리고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패키지 과정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과정은 셰프로서 필요한 전문 기술뿐 아니라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경영에 대한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실습 과정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현재 주에 2일 정도고요. 킹스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강의동과 시드니 최대 실습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퀄리티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0월 인테이크에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프로모션으로 2년 패키지를 단 17,000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이제 시티에 캠퍼스를 오픈하면서 캠퍼스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올 한 해간만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학비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또 학비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격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에 이제 남은 인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사실 요리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학비를 내야 되는 제일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학교의 메리트는 비교적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렴하고 한국 담당자분들이 계셔서 궁금증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고 일을 하면서 학교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킹스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장에서 먼저 요리를 접하고 학교를 온 케이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요리를 했던 게 아니어서 기본적인 위생이라든지 레시피 코스트 작성 또는 뭐 로스터 작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첫 텀에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요리에 대한 지식이 없고 요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일하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 이틀 학교를 나가고 있고요. 아침부터 해서 보통 오후 3, 4시면 끝나서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생들을 보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만족해 하는가라는 거를 봤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학생 서비스를 되게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킹스의 장점 중 하나는 반이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서 트레이너가 학생 개개인에게 1대1 학업 서포트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또 한국인 이제 직원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응대나 이제 문의 답변 같은 게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서포트는 교수님과 1대1 튜토리얼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과제나 수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수님이 1대1 과외를 받듯이 서포트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디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인 담당자분이 계셔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후에 실습처에 대한 부분도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서포트를 주시고, 현재 실습 기간이 아니어도 서포트를 계속적으로 조언도 주시고, 정말 이거는 굉장히 지금 오는 학생들한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직 호주에 온 게 1년이 되긴 했지만 학업을 따라가기에는 사실상 조금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킹스는 한국인 담당자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고, 제가 겪은 바로는 킹스에 있는 교수님들도 충분히 영어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피드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해서 학업을 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학교가 실습 기간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실습 기간, 나가야 하는 실습처, 이거를 학교가 알아봐 주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도움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교육과정 중 360시간의 유급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업계 실습처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합한 실습처를 연계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분들이 졸업 이후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저희 킹스는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현지 취업기관을 통해 비자 스폰서십이 가능한 고용주와의 인터뷰 기회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 역량에 따라서 407 트레이닝 비자, 482 취업 비자 기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커리어 발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아마 제일 걱정하는 게 비용,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전 진짜 이거는 그냥 저만의 꿀팁이라면, 체력을 무조건 키워라. 요리는 무조건 체력 싸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체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일단 유학원은 정말 제대로 잘 알려줄 수 있는 유학원을 선택하는 거. 사실 유학이라기보다는 영주권이잖아요, 저희는 목표가. 네. 영주권에 대한 건 정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이월드가 저한테 주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영어 공부를 꼭 하고 오셔라. 영어 공부가 진짜 1번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영어만 되면 사실상 정말 도전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